오늘은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가방 브랜드이면서 제가 심지어 후지산 등반할 때도 가지고 갔었던 가방인 월스왈 무브먼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7년인가 8년 전쯤에 우연히 이 가방 브랜드를 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가방들을 사면서 제 일상에 정말 가장 많이 묻어있는 브랜드거든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한 번쯤은 꼭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월스왈 무브먼트의 가방이. 그래서 무난하면서 이쁘면서 수납력도 좋고 자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가방을 한 4개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추천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처음에 샀던 제품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까지 이렇게 4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짠, 요 스트롤 백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로 구입하게 됐을 때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짐색 가방을 되게 좋아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나이키 도쿄 요 가방도 되게 자주 맸었고,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가볍게 메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 가방을 구매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요 하얀색 스티치 요게 월스왈 무브먼트의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입니다.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마도 푹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매치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매치했던 게 약간 끈을 조여가지고 좀 끈을 길게 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매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코디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가볍게 메고 싶을 때 자주 이용했던 그런 가방인데, 사실 가방 가볍게 멜때 가방 자체가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지갑이랑 에어팟만 넣는데 특히 이런 한쪽으로 매는 가방은 막 어깨 아프고. 근데 이제 월스왈 무브먼트 가방들은 가방 자체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맸을 때도 안 무거워서 되게 편해서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수납공간 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사용했던 가방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등장했던 요 크로스백입니다. 요 포터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 나왔었는데,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썼죠. 참고로 사용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있는데 뭔가 데미지에 강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딱 봤을 때만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죠. 진짜 막 굴리면서 썼는데, 요 가방의 또 장점은 뭐냐? 정말 컴팩트하게 이쁘지만 진짜 수납 공간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앞에도 하나 있고, 안에도 또 따로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행 갈때 너무 좋아서, 제가 옛날에 베트남 여행 갈때 이거 들고 갔다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래서 한번더요 브랜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이지만 약간 이렇게 소재로 차이도 줘가지고, 포인트도 주고, 요 시그니처 포인트까지 들어가서 전 요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게 유명 탈 그건 아니잖아요. 요, 뭐야. 여기에 또 있네, 수납 공간이. 이거 보세요, 정말 많죠? 요건 제가 옛날에 알았겠지만 오랜만에 안 사실이네. 무튼간에 이만큼 수납 공간이 좋다는 거. 아, 뭔 얘기했지? 아, 무튼간에 이렇게 정말 무난하지만서도 되게 딱 맸을 때 포인트 있고 그런 제품이 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질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아, 이렇게 가볍게 매는 가방들도 많이 샀으니까 좀 백팩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백팩을 사는데, 그 가방이 뭐냐? 짠. 요, 어닝백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재질이 되게 뭔가 오염에도 강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재질인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제가 막 굴렸는데도 이 정도면은 상 줘야 됩니다. 가성비 상. 진짜. 저이 가방 없었으면은 못 다녔어요. 사실 그 마르지엘라 가방은 아끼는 가방이기도 하고 비싼 가방이어서 그렇게 자주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가 가죽 재질이다 보니까 좀 오래되면 뭔가 부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데, 요거는 뭐 그럴 걱정도 없이 후지산 해발 3,800m를 갔다 온 가방입니다. 뭐 사실 뭐 등산용으로 적절하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등산용은 또 등산 가방을 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수납력이 좋아서 책가방으로 쓰기에 정말 너무 좋아요. 그전 평상시에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노트북 놓고 다니고 앞에는 뭐 에어팟이랑 충전기 놓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그냥
수납 공간이 정말 많고 정말 저는 이 브랜드에 너무 푹 빠지게 돼서 아 편한 가방을 또 하나 사자. 근데 편한 가방이지만 좀 더 뭔가 오샤레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까리한 그런 가방을 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가방은 요 토스터 백입니다. 모사기 귀엽지? 이제 이 가방은 되게 소재로 포인트를 준 그런 가방인데 약간 좀 불 잘못하면 뭔가 빵꾸 확 날 것 같은 제가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몰라가지고 약간 나일론 느낌의 그런 가방인데 이제 재질이 사실 약간 좀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좀 더 맸을 때 꾸민 느낌이 나면서 아 이게 계속 너무 칭찬만 하는데 이게 진짜 수납공간 최고거든요. 일단은 위에 큰 지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주머니 두 개, 첫 번째 주머니에 또 이렇게 사이드로 넣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여기를 열면은 또 안쪽에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행 갈 때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여권은 가장 깊숙한 지퍼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뭐 지갑 넣고 앞에다 고프로 넣고 그래서 앞에랑 뒤랑 분리하니까 여기는 뭔가 중요할 때만 꺼내는 거 넣고 앞에는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거 넣고 하니까 진짜 제가 월스말 무브먼트 가방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에도 빛이 나지만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영상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까지 쓰고 있었으면 사실 칭찬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만큼 만족하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는 의류도 한번 구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니트 후드도 구입을 해가지고 되게 색감도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스바이 무브먼트의 특징이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랑 잘 맞는 게 절제된 포인트로 화려함을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전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의류는 제가 한 번밖에 안 써본 거라서 딱 뭔가 추천을 할 만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안 쌓인 것 같고 이렇게 가방들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말고도 정말 많은 가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은 제가 칭찬한 선에서 정말 강추하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은 제품들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스바이 무브먼트 정말 나의 인생 가방 브랜드거든요. 무튼 한 번쯤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월스말 무브먼트였습니다.